문득 돌아보면 같은 자리지만 난 아주 먼 길을 떠난 듯했어.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에는 음반 프로듀서 대신 디렉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아마도 프로듀서라는 말을 최초로 들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윤상일 겁니다. 살아있는 먼 그대 난 끝내 익숙해지겠지. 그저 쉽게 잊고 사는 것도 함께 나눈 모든 것도 그만큼의 허전함일 뿐.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만남을 준비할까. 하지만 기억해줘 지난 얘기와 이별 후에 비로소 눈뜬 나의 1980년대 후반 김한선의 밴드 실루엣에서 베이스를 쳤던 것은 이후 남에게 곡을 주는 작곡자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을 시작으로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가 바로 윤상이 쓴 곡들입니다. 1991년 제작자의 권유로 그는 뜻하지 않게 가수로서 앨범을 내서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위기 만점의 이별의 그늘이 바로 그 곡이었죠. 이 곡은 당대의 붐을 이룬 단조 발라드에 획을 그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집에 가려진 시간 사이로도 폭발적이었죠. 숨바꼭질 놀이에 내 어린 그 시절 커다란 두 눈에 그 소녀 떠올라. 너 지금 어디 있니? 내 생각 가끔인지 처음 하지만 그는 가요의 일반적인 패턴에 식상한 나머지 곧바로 이후 앨범에서는 제3세계의 월드뮤직, 라틴음악, 그리고 전자음악, 일렉트로니카 등등 종래의 가요와는 판이한 음악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뉴뮤직의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음악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예술적 자세 때문이겠지요. 당연히 후배 싱어송라이터들의 아낌없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 윤상입니다. 우리는 음악가의 첫 번째 덕목이 성공에 대한 욕망이 아닌 실험적 자세라는 것을 윤상을 통해서 배웁니다. 남겨둔 채 언제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게 된 거야. 끝날 지워버릴 수 없는 뛰는 가슴 안 희미한 아픔이 바로 그날처럼 더 세.